우리나라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1876년 부산항의 개항을 효시로 1880년 원산항, 그리고 1883년 인천항의 개항으로 조선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도록 개방한 항구, 개항지. 개항기에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곳. 오늘은 인천 개항지의 숨겨진 역사를 따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인천역 맞은편 커다란 성문처럼 보이는 것이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페루입니다.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중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곳인데 페루는 이 마을의 입구를 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현재 차이나타운 내에 자리 잡고 있는 3개의 대형 페루. 중국식 건물과 장식, 문양들이 마치 중국에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국적 정취에 취해 걷다 보니 짜장면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음식, 짜장면을 처음 만들어서 팔았던 곳이 바로 공화춘입니다. 공화춘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요리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짜장면을 상용화한 최초의 중국 요리 전문점으로서 생활사적, 향토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를 알고 먹는 짜장면 맛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계속 걸어가 볼까요? 우텁골 오포산 기슭, 통로가 무지개처럼 생긴 문이 나옵니다. 바로 홍해문인데요. 홍해문은 모양새나 쓰임새 면에서 아름답고 실용적이지만 그 배경에는 서글픈 일제 침략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개항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땅을 빌려 쓰는 조계 계약을 맺었는데 일본이 조계지를 확장하기 위해 조성한 축조물이 바로 홍해문입니다. 인천 개항 후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홍해문은 예전과 다름없이 인천인들의 애환을 담고 묵묵히 서 있습니다. 홍해문을 지나 올라오면 자유공원이 나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정상의 웅장한 모습으로 자리를 틀고 있는 이것.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미수호동상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이 되는 1982년에 세운 것인데 8개의 뾰족한 기둥은 미국과의 통상과 우위를 다지기 위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 동상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멀리 인천 앞바다까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공원 정상에서 인천항과 월미도를 바라보는 맛도 그만이랍니다. 자유공원에서 내려오면 현재 인천시 중구청 건물이 보입니다. 예전에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일본식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가는 이들의 관심을 한눈에 끄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천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들입니다. 최초의 철도, 최초의 짜장면, 최초의 전화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인천의 자랑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거리로 가볼까요? 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일본 제1은행은 현재 인천 한국근대 최초사 박물관으로 개관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890년 10월
일본 제18은행이 인천에 지점을 설치했는데 이 지점이 바로 해외에 세운 최초의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18은행은 현재는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물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58은행은 광복 후 1946년 조흥은행 인천 지점으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인천광역시 요식업 조합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일 조계지 경계단은 인천의 근현대사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계단 좌측으로는 청나라풍, 우측으로는 일본풍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양쪽의 건물들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중문화관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4월 인천 중구청에서 건립하였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상설 공연과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무료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인천의 개항지 곳곳을 누빈 오늘의 여행.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과거의 세계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급박했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알고 이국적인 문화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곳. 배울거리와 볼거리 가득한 이곳, 인천 개항지입니다.